사관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정기점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색소폰은 우리 차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색소폰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죠.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색소폰은 내가 정말 여유가 된다면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선생님 악기사에 가셔서 밸런스는 한 번씩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네. 내가 관리를 잘 했다,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내가 조금 악기를 바꾼다, 내가 잘 못 푼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악기사에 가셔서 정기점검을 악기를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 이득입니다. 사실 뭐 악기사 가서 정기적으로 그 밸런스 맞추는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비싸지가 않아요. 색소폰은 얼마나 고가예요. 그 고가에 비해 수리비용은 그만큼 또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줘야 돼요. 내가 내 몸이 아프기 전에 정기 점검을 받는 것처럼, 그쵸, 점검을 받고 내가 검사를 받는 것처럼 얘도 그런 점검을 자주적으로 받아준다면 훨씬 악기가 수명이 길어지고 악기도 훨씬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기본적인 걸로 악기마다 패드가 다 있는데 어디 하나가 썩었어요. 그 썩은 것들을 계속 내가 호흡으로 먹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쵸. 생각만 해도 되게 좀 그렇죠. 뭐 그냥 불어도 되지. 그런 분들이랑은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색소폰의 정기점검을 많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 따라 저는 확실한 건 악기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그것은 당연히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정기점검을 좀 많이 받아놓고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놔야 나한테 좀 맞는 밸런스, 어떤 부분이 살짝 미스가 났다 라고 했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 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갑자기 확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확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밸런스가 다 틀어져 있는 상태 됐을 때 어마어마 몇십만 원, 막 많게는 막 1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수시로 악기사를 가셔서 좀 악기사를 가시든지 수리하는 곳에 꼭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3개월 아니 6개월 정도 전문적으로 악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색소폰 학교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빵 터져서 빵 돈 내실 바에 조금씩 악기를 밸런스를 좀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방이 있는데 어떻게 밸런스가 안 됩니까? 택배로 보내면 택배로 고쳐줬다가 택배로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까운 색소폰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되게 지방에도 많고 악기사 색소폰을 좀 수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좀 그런 분들한테 가셔서 악기적인 전체 밸런스 좀 제발 좀 꼭 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좀 항상 좋은 상태로 좀 연주를 하시는 그런 색소폰 학교 모든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